성주시장은 비공원 시설을 제외한 엄터리 실시 계획 인가를 중단하고 주민들과의 대화에 응하라! 청주 외부공원 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는 10일 오전 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로, 터널, 29층 아파트 등 비공원 시설이 포함된 제대로 된 실시 계획 인가를 실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시행업체와 청주시가 오는 6월 30일까지 빠르게 실시 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 편법을 동원하고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들은 한범덕 청주시장은 편법과 꼼수 실시 계획 인가를 추진하는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청주시는 제대로 된 실시 계획 인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서와 교통영향평가서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졸속적인 주민공람회에 의한 주민의견 수렴이 아닌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와 간담회를 개최한 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책위는 만일 이 같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경관 유착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청주시는 오는 13일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주민열람과 사업인정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앞서 충북메이커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비공원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는 별도로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입니다. 1년 동안 매봉공원 민간개발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의 현안이 되었던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의 내용은 6월 30일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는 매봉공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던 주민들의 기대와 요구를 짓밟는 것이고 시행업체의 편의를 위해 청주시가 함께 만든 합작품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공원시설만을 대상으로 한 실시계획인가는 6월 30일까지 실시계획인가를 통과하려는 편법이고 꼼수이다. 둘째, 공원시설만 진행하는 실시계획인가는 특혜이고 정경유착이다. 청주시는 이상과 같은 특혜와 편법, 반칙의 공원시설만 대상으로 하는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당장 중단하고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이 포함된 제대로 된 실시계획을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청주시는 시행업체의 이익만을 위해 시민들의 소중한 공공재인 매봉공원을 훼손하는 개발의 광기를 멈추고 이제라도 미세먼지 없는 청주, 지속가능한 청주를 위한 도시숲을 살려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와 소망에 부응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진짜 소명을 다하기를 촉구한다. 매봉대책위는 만약 청주시가 이런 우리들의 절절한 요구를 무시하고 매봉공원 민간개발 실시계획 절차를 강행한다면 주민들과 함께 형사상 조치 등을 포함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며